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우리 시공 기술사입니다. 자, 가설 공사에서 낙하물 방지입니다. 먼저 개요. 자, 낙하물 방지관이나 자, 건축 공사 중에 작업 중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하여 작업자, 통행인 또 통행 차량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자, 개요입니다. 낙하물 방지방이란 자, 공사 중에 즉 작업 중에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해서 작업자, 통행인, 통행 차량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수직으로 종래는 둘러치는 것, 또 수평으로 둘러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낙하물 방지방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쪽에 자, 보세요. 설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버팀대도 있겠죠. 거울망도 있고요. 자, 여기가 폭이 1.4m 하나씩 적겠습니다. 이거는 버팀 되고요. 이거는 비계 기둥입니다. 자, 방지망 그물 크기는 20mm 이하. 그리고 이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 그리고 이 내민 길이는 2m 이상입니다. 자, 이걸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문과 이루는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로 간다. 두 번째, 내민 길이는 외측, 즉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 거리 2.0m 이상 확보를 해라. 또한 여기서 이 바닥이랑 있겠죠? 최소한 10m 이내입니다. 즉, 세 번째, 최하단은 지상에서 10m 이내에 설치해라. 네 번째, 구조물의 높이가
20m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단 이상. 다섯 번째, 물론 많이 할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높이가 20m 이상의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한 단씩 추가해라. 여섯 번째, 방지망에 겹침 폭은 30cm 이상을 해라. 그리고 상식이죠. 방지망과 방지망 사이에 틈은 없도록 해라. 자, 이번 시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개호, 건축 공사 중에, 즉 작업자 중에, 작업 중에 발생하는 낙하물에서 밑에 돌 떨어지면 사람 다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수직을 하는 경우 수평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호는 수평만과 이루는 각도는 20에서 30도. 그러니까 아예 이걸 그려. 내민 길이가 비계 외측으로부터 2.5m 이상, 최하는 최하단은 지상에서 10m 이내, 구조배 높이가 20m 이하일 경우에는 한 단 이상, 20m 이상일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한 단씩 추가, 방지망의 겹침폭은 30cm 이상, 틈이 없도록 해라. 자, 지금 이제 13번째입니다. 13번째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